아이언스가 공식 구원합니다. 아이언스 스타디건 준결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결승에 누가 올라갈까요? 선경이 두 번째 경기 졌던 이웃들일까요?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졌던 박태민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경기 빨리 시작할까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들의 가로 방향입니다. 먼저 이윤열 선수의 진영은 5시고요. 5시 이윤열. 그리고 EMS는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7시입니다. 5시와 7시, 7시와 5시에서 양 선수들의 경기를 합니다. 마지막 대결! 아, 이 두 선수들의 경기를 이제 지켜보고 있을 이병민, 박성준 선수. 아이고. 그렇죠. 네. 네. 누가 이기고 올라오건 내가 이기고 결승에 가갖고 저 선수를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들. 결승도 문제인데 결승 가도 막힐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멋진 승부 보여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럼요. 그래야지 결승 카드가 이제 그렇죠. 기가 막힌 그리고 정말로 그 이병민 저 누군가 박성준 선수가 정말로 좋은 선수라면은 야 저런 선수들과 결승에서 또 싸우고 싶다. 예, 네, 이런 생각도 들겠죠. 네. 네 그러면 또 볼만한 결승. 1차전 네오기어틴에서 경기 펼쳤을 때 박태민 선수 예, 드론 정찰도 빠르게 갔었고 예, 스폰인풀을 또 먼저 가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냥 입구 쪽에 두 번째 차례 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드론이 방향이 비교적 예, 문화 정찰도 안 하고 바로 멀티 쪽으로 드론이 가네요. 네 이번에는 이윤희 선수도 빠르게 정찰이 됐어요. 빠른 멀티죠 그냥. 아 그냥 박태민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게 초반 도발이건 뭐건 초반에 뭘 해라 라고 주문하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그런 것일 수도 네. 있고 오히려 그 빠르게 확장을 시도하는 테란에게는 이거만큼 좋은 빌드가 없어요. 또 테란이 아 저그가 네. 초회철 상태에서 그냥 예, 빠르게 레어 올리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치를 입구 쪽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윤재는 두배럭 하고요. 상대편의 체제는 봤습니다. 아예 입구 쪽에 세 번째 처리를 안 지을 수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근데 좀 가로방향이라는 점이 박태민 선수에게 사실은 글쎄요 그냥 순수하게 배에 힘 딱 주고 그냥 멀티부터 먹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제법 압박이거든요. 네. 폰 입구 쪽에 드론이 두 개 정도 이제 배치는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해처리 지어지는 거 경기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 여기 약해지면 시간 몇 개 지났고 근데 지금은 뭐 그때 이병민 선수하고 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취소하고 다시 만들기까지 했었으니까 더 늦어지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가로라는 점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 그 입구 쪽에 해체를 먼저 건설한 게 아니라 네, 세 번째 이곳에 지었기 때문에 석급 콜론이 해체를 완성되어 석급 콜론이 짓기까지의 시간 이윤열 선수가 그 시간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네. 나를 모으고 있어요, 이윤열. 네,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드론을 네, 풍부하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저울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마린 출발했어요. 마린 다섯 개. 네, 아직 안 왔는데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집중적으로 저글링 생산해서 머린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려면 발업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윤열 곧 아카데미 완성되기 일부 직전 생산하고 있는데 네. 아 그냥 성큼 콜로니를 막을 생각인가요? 아 그냥 아주 성큼 콜로니를 일단 아낌없이 짓겠다. 네. 아 그게 아니고 그냥 두기 드론은 엘리 포인트가 여기로 잡혀 있어 갖고 온 거였군요. 네. 또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두드리고 있어요. 참 이거 사실 저 병력으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분이 달려들면 뒤로 빠지고
이번에 야, 이거 꽤 많아, 꽤 많아. 지금 이러는 가운데 뒤쪽에 파이어맨이나 베디가 위치가 되면 나 이거는 이은혁 선수 승기 잡습니다. 뒤쪽 방어라인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야 돼요. 파이어맨타나 베디가 오고 있거든요. 네, 저글링이 지금 수가 많으니까 일단 당장 생머리들은 후퇴했는데 내 말을 진짜 지워줘야죠. 이게 아 참. 근데 네. 이 저글링들이 바로 저글링이면은 베디기건 파이어맨이건 그냥 무조건 거의 싸서 잡아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 그동안에 서클 콜론이 또 지어야죠. 자 방어 대단 이제 하나 하나도 아직 클립 콜론이 상태 야 그냥 팽팽합니다. 네. 긴장감이 그냥 자 네. 뒤쪽에 파이어맨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긴장감이 진짜 바늘로 머리를 찌르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노들어옵니다. 파이어맨이가 입구구야죠. 뒤쪽에 파이어맨을 잡았고 잠깐 뒤로 떼고 있는 이윤열 계속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파이어맨 잡았고 자 이거 막아내면 박태훈 선수 아, 저 파이어맨 살면 아 이거 뒤집어버리죠. 잡았어요. 파이어맨 뒤집어버리죠. 매직 하나 있습니다. 야 형 그럼 당분간 본집 좀 안마당 쪽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1차전 때 보여줬던 것처럼 예 주도를 잃지만 않으면서 예 막아내면 됩니다. 네. 메딕 하나가 있는 게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해철이 날아가면 이것도 네, 근데 이건 뭐, 얘기가 네, 달라요. 머리니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그 저글링 저글링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일단 생산된 저글링으로 해철이 못 쓰게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지. 이건 일단 모아가지고 어떻게 야 이거 예 저희 또 파이어맨 됐는데 아 이거 해철이 날아가 있는데요. 예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겠다는 해철이 날아갑니다 이거요. 아 그리고 막 해철이 저글링 나온 겁니까. 해철이 깨졌어요. 안 가네 해철이. 아 이거 박태민 선수 예 이러면 또 미네랄 뒤로 숨겠죠. 네 그리고 앞에 메딕 방패막이 하고요. 박태민 선수 상황 악화됐습니다. 해철이 하나 깨졌어요. 앞마당에서 좌우채치 못하고 드론 뭐 몇 개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철이 날아가는 게 가장 네. 중요해요 지금. 자 결국 자 그러면 2타가 준비 중인데 이번에는 이웃들 급하게 알아요. 예 이거는 대단히 수비적인 의미의 히드라 예 히드라라기보다는 러커 근데 지금 예 원캐스 상황에서 예. 그리고 박태민도 박태민 선수 어쨌건 아 이제 저글링들 바로 이제 됐네요. 그래도 지금은 예, 이 저글링으로는 둘러싸서 잡아먹기에는 수가 약간 부족하고요. 네. 안 되죠. 지금 저 저글링은 러커 나올 때까지 시간 벌어야 돼요. 네. 자리 딱 잡고 있습니다. 이현주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 곧 이제 러커 준비가 될 텐데 앞마당이 날아갔다는 것이 1경기만은 파이어맨과 함께 이거, 전쟁 예, 이것도 한번 그냥 예, 이윤열 선수 그냥 한번 때릴 수도 있겠네요. 이윤열 선수도 예, 저기 예. 예, 러커의 예. 어떤 승부수 러커의 타이밍보다 지금 공격 타이밍이 이윤열 선수 너무 좋기 때문에 앞쪽에 성크 콜론 두 개로 맞겠다는 생각이 예. 뚫립니다. 예. 팩토리까지 올리고 있죠. 전쟁 팩토리에요. 저 시드라 리스크 빼돌린 건 사실 정말로 승부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경력 한 기 한 기가 중요하고 진짜 최대한 빠른 러커가 너무도 중요한 상황에서 히드라를 금쪽 같은 히드라를 지금 빼돌려갖고 빙 돌리고 있는데 저건 완전 승부수예요. 네, 지금 본진 플레이하고 있는 박태민인데 박태민 선수를 결승에 보내줄 수 있는 야가 저 두 개에 달렸네요. 네 엄청나게 흔들어내거든요. 야 여기다가 지금 성근 짓고 있는 거 보세요. 뚫릴 네. 수 있거든요. 저게 뚫려도 상대편 러커로 근데 어떤 머릿매직으로 뚫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팩토리 전진 팩토리를 통해서 예, 조이기를 들어가겠다는 거죠 지금. 아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시간이 좀 걸리고 저 두 기로 해볼 수 있는 게 좀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 네 예 박태민 선수가 이거는 약간은 예 저 승부수는 조금은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예. 저글링이라도 좀 예, 빼놔서 저글링 러커였다면 얘가 달랐을 텐데 나오죠. 박태민 나오고 있어요. 자 러커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거는 러커와 압세하는 거죠. 자, 러커가 밖에 있는지 모르죠. 이윤열 그거 조이고 있으면 예, 일단 박태민 선수 최선의 판단을 일단 했어요. 그렇습니다. 러커와 저글링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러커가 있는 걸 몰라요. 이윤열은 그러니까 예, 박태민이 멀티도 안 하면서 러커를 빼돌린 거는 이윤열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 빈집을 털겠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안 들어오니까 지금 네. 저글링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윤열 상황 반대를 했는데 이윤열 상황 반대 끝났어요. 아 근데 입구까지 들어가기가 조금 너무 더디고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야, 그러니까 이미, 예, 그냥 깨진 타이밍에 바로 지었으면 이미 완성되고, 자원도 채취하고 있을 해처리는 이제 짓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조금씩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박태민 선수, 안 좋습니다. 아, 네, 러커 달려! 예, 러커는 또, 네, 반복되고요. 입구 쪽을 그냥 어떻게 하나, 여기 그냥 놔둬서 본진도 대비하죠. 네. 자, 그리고 확장기제 물론 박태민도 가져가고 있는데, 아, 벙커 지금 어떻게 검센 나락 꽉 찼고요. 야, 이 벙커에다가 머린메릭도 제법 있는 저 테란의 수비라인을 지금 있는 정원인 러커만으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건 불가능이고요. 네, 이제는 저, 네, 테란의 입구에 가 있는 저전력 빼야 됩니다. 네, 들어가기는 실패고, 오히려 저전력을 나중에 아꼈다가 포위 공격하는 방향으로 네, 써야지. 그렇죠. 네. 네. 이제 본진, 이제 탱크 두 기가 번갈아가면서 싸려면, 아, 금방이죠. 들려요. 금방이죠, 아주. 아, 그럼, 마사지들 적극 빼면 콜론이 파괴되기 전에 얼마만큼 병력을 모았느냐 중요하고 한 번을 노려야 됩니다. 네, 물론 벙커 입구로 치다가 그쪽에 싸울 것이 아니면 이웃들은 들어올 때 싸울 것인지. 예, 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조이기 라인이라도 저그가 저글링과 러커를 컨트롤 정말 잘해가지고 양쪽에서 둘러싸면은 그 조이기 라인 뚫는 경우도 예, 네. 네, 종종 있어요. 네, 더 네. 기다려야 돼요, 박태민 선수. 해처리, 아, 네, 지금, 해처리 네. HP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 동안에 한 기 한 기라도 좀 더 생산을 해야겠고요. 네. 자, 예. 양쪽으로 둘러치면 충분히. 예, 이윤열 선수는 자신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 저글링 러커 병력 뺀 거는 아직 모르나 봐요. 네. 양쪽 둘러치면, 둘러치고 이거 마감되거든요. 여기만 잔치하면 박태민 선수 확대기 좀 돌아가요. 아, 이거 뚫려요. 이거 자체는 일단 뚫었는데. 네. 아, 이제 뚫어야지. 자, 러커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 뚫었다기보다는 그렇죠. 자, 벙커 때문에 벙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야, 아, 뺍니다. 아, 저 벙커를 끝내 못 깨고 뺀 거는 너무 아픈데요. 아, 지금 박태민 타격이 너무 큰데요. 뚫었어도 사실 타격이 큰데 지금 또 못 뚫었지 않습니까? 약간 더 오죠. 저기 먼저 곧 옵니다. 그렇죠. 아, 있어가지고 예, 저 벙커 뚫는 게 힘들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뒤에서 바이오닉 병력이 달려서 오죠. 저는 거의 다 썼어요, 병력을! 거기다? 공원버린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탱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야, 참. 네, 그래도 박태민, 앞마당에 걸고 돌리고 있어요. 거의 본진 가스만으로 지금 태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못하니까, 아, 박태민 선수는 앞마당이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냥 뭐 한 게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자원을 캐면서 박태민의 전력의 본댐이 됩니다. 야, 그래 정말 예, 박태민 선수가 예, 진짜 마술사처럼 운영하는 거 맞네요. 아. 예, 아, 테란이 한번 예, 성군 콜론이 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엘리전 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서 러커를 예, 히드라를 빼돌려 놓고 본진 쪽에다가 예. 콜론이 쓱쓱 짚고 막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안 들어오는구나 싶으니까 콜론이를 따닥 취소하고요. 지금 상태가 아, 최악입니다, 저그가. 왜냐면, 단순히 보기에는 앞마당 돌리면 지금 이 시점 돼도 저그가 밀리는 게 아닌데, 테라는 한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앞마당 가스는 아예 캐지도 않은 상태 이제 준비하고 있고, 본진 대 본진인데, 사이언스 베이스를 곧 추가되고, 태클하고, 포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아. 이럴 경우에는 뭐 폭탄 드랍이라도 한번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저그가 네.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여서 지금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윤열은 아, 배틀 나왔고, 스위치 확대되니까 잘 준비하고 예,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네, 스파이어 선수 스파이어가 있을 리가 없죠. 네, 스파이어도 못 올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맞아, 승부예요, 맞아. 배틀이 와서 보여, 배틀이 보여, 어떨지. 박태민! 아, 못 들어요! 결승 못 들어요! 뚫려! 전열! 야, 이번에 본진으로 이윤열! 와, 거의 압승 완승 분위기에서 이윤열! 이윤열 본진! 이윤열 선수가 잡습니다, 이 경기! 네. 달려 들어가면, 아, 본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1-2입니다, 먼저 박태민! 이윤열 선수! 역전! 역전승이네요, 대역전승 오늘! 자, 몇, 얼마 갑니까, 이윤열! 결승에 갑니까, 박태민의 본진을! 박지혁이 되어버리고! 네. 1, 2경기를 내주고 내리 3경기를 잡는 수준까지 네, 왔습니다. 자리의 꿈 아이옵스. 아 정말 자리의 꿈까지 박태민은 마술사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차마 지혜지 선을 못하고 있는 박태민 1, 2경기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고 3, 4경기도 뛰어난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이 네오기왕 전에서 무너집니까, 박태민? 경기 자체도 엄청난 그 경기 한 경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드라마였습니다만. 아, 5파 3승 다섯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더군다나 너무도 눈물이 어느새 눈물이 박태민 선수 예, 화제에 젖은 드라마예요. 발의 꿈에서 펼쳐진 경기가 더더욱 아쉽겠는데요. 예. 아, 골든까지 이제 확장기까지 이제 미라만밖에 없다. 박태민 선수는 아무것도 없고 박태민 아, 1, 2경기를 넘어 박태민 선수에게서 미라만 3경기 4경기 됐고 5경기 해철이 아, 마지막까지 최후의 준이 가능하지 싸우면서 박태민입니다. 경기를 멈추지 마요. 제발. 제가 죽여서 믿을 수가 없네요. 박태민이 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 이런 경기를 지내. 이런 그, 야, 그 2대0 상황에 발의 꿈에 중반 정도까지 와야 돼. 그리고, 예. 목수의 성공하네요, 네. 목수는 나나의 막, 얼굴 붉게 산 유니얼. 야, 정말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이윤열이었습니다. 아, 이윤열이 올라가네요. 이윤열이 결승에 갑니다. 이윤열이 결승을 이렇게.